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뭐 1대0으로 지금 올림픽 도쿄올림픽 본선 1차전 뉴질랜드 경기에서 아쉽게 우리나라가 패하고 말았는데 예상 밖의 패배에 조금 너무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수비적인 팀 전체 팀을 봤을 때 수비력은 좋았습니다. 다만 수비력만 좋았다는 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공격도 뭐 많이 아쉬워요. 뭐 풀어나가는 것도 좋았다고 좋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마무리가 안 되면 결국은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마무리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12개 슈팅을 날리면서 유효 슈팅이 단 2개뿐이라는 건 마무리 자체 뭐 정확성 이런 것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슈팅 자체가 12개였지만 크게 이제 완벽한 찬스를 만들고 슈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서 어쨌든 그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과정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뭐 수비적인 거는 전방에서 압박할 때 압박해주고 기다릴 땐 기다리면서 팀 전체적인 11명 선수들이 진짜 본인이 위치에 딱서 있어갖고 공격을 못하게 만든 거는 확실한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걸 해줬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평가전을 치렀을 때 아르헨티나나 프랑스전을 봤을 때는 우리 공격 선수들이 그리고 팀적으로 공격하는 속도도 빨랐고 마무리까지 어떻게든 만들라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게임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다소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 뭐 어떻게 봐야 할 거예요? 사실 프랑스 경기, 이제 프랑스전, 우리 출정식 그 평가전 때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좀 공격력이 오늘 같은 모습이랑 굉장히 좀 흡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첫 게임이고 심리적으로 본인들이 압박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은 충분히 받았고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임이긴 하나 그래도 뉴질랜드의 오늘 게임을 봤을 때는 그 뉴질랜드 선수들의 플레이를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겨야 되는 게임이지 않았나. 다소 아쉬운 걸수록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이 졌으니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황의조 선수가 혼자서 그립되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황의 선수가 좀 교체 타이밍을 좀 가져감으로써 다시 팀이 좀 활력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황의 선수가 너무 90분 내내 혼자 외롭게 싸워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전망부터 많이 했고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한계가 왔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또 오세훈, 뭐 조규성 이런 선수들을 발탁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지친 황의조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막판에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뭐 정태욱을 올리는 박지수를 집어넣으면서 3백으로 전환하고 정태욱을 올리는 카드도 활용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실점 장면을 한번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실점 장면 어떻게 또 VAR 끝에 옵사이드가 다시 번복이 되면서 한 골을 내주게 됐는데 우리가 경기 보는 내내 크리스우드가 뭐 지금 굉장히 뭐 확실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방이 있는 선수니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누누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한 방에 당했습니다. 정태욱, 이상민 중앙수비가 우두를 확실히 잘 잡아준 거는 맞아요. 근데 실전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정태욱, 이상민의 문제라기보다 폭백 라인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봐요. 강윤성이나 이우현 선수가, 그러니까는 볼이 강윤성 선수에서 크로스가 넘어왔고, 슈팅이 이우현 선수랑 우두 선수랑 붙어 있는데 거기서 옵사이드가 안 걸리면서 실점을 했게 됐는데 이거는 정태욱과 이상민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풋백 라인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우선은 강윤성 선수가 크로스를 줄수 있었어요. 줄수 있었는데 이게 크로스가 정확하지 않았고 컷백이었어요. 뒤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풋백 라인이 좀더 앞으로 전진을 해갖고 나오지 못하는 우두와 때리는 슈팅 선수의 좀 뭐라 그럴까요? 위협감을 좀줄수 있는 정확성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가 잘못됐고 저는 정태욱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90분 또 끝날 때 올라가서 헤딩도 많이 싸워서 경합해줬고 잘해줬지만 골을 먹을 실점 상황이 보면은 슈팅 때리는 선수와 제가 정태욱의 위치에 보면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요새 우리
선수들이 많이 하는 수비 자세긴 한데 팔을 뒤로 뻗어갖고 본인의 핸들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거리가 있었을 때도 과연 이렇게 했어야 되나? 습관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됨으로써 제가 이 전은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 컨텐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러면은 본인이 몸이 좀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근데 요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새 뭐 모든 수비수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근데 과연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동작이 나왔어야 됐나 라는 게 좀 더 안타깝고 아쉽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나오라 그러고 정태호 선수가 실전 장면을 보게 되면 유현 선수한테 나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비수 입장을 봤을 때는 정태욱과 이현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나오지 못했다. 컷백 됐을 때 일단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컷백 됐을 때 나왔어야 되는 동작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의 위치 서가지고 슈팅을 막아내려고 하는 동작 자체에서 좀 판단 미스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차전은 뭐 패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두 번의 경기가 남아있고, 루마니아 그리고 온두라스 두 팀의 또 스타일들이 굉장히 다르고 뭐 뉴질랜드와는 또 다른 또 그런 선수들이 구성된 또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두 팀에 대한 준비를 잘 했지만 또 현장에서도 또 새로운 그런 또 정보들도 있을 거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차전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과 뭐 2차전 때 잘했던 점을 이어가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한두 개씩 한번 꼽아주시죠. 일단 슈팅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정확성이 더 깃들어지는 건 맞아요. 슈팅 하나하나에 내가 이 슈팅 하나를 너무 허투루 쓰지 않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가장 가져야 될 임무인 것 같아요. 뭐 전반전에 황의조 선수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황의조 선수의 헤딩슛도 있었고 후반전에 이동윤 선수의 왼발 터닝슛도 있었는데 그런 건 물론 아쉽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12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두 장면이 나왔다는 건데, 이 두 장면보다 더 많은 우리가 봤을 때 아쉬운 장면이 더 많이 나와야지 이 아쉬운 장면이 모여가지고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좀 슈팅을 본인의 찬스가 왔을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냉철하게 좀 상대편 골문에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잘했던 부분은 수비적인 부분은 충분히 잘했어요. 11명이 딱 각 내갖고 전체적인 포메이션도 너무 좋았는데, 축구라는 게 어차피 골 넣는 싸움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득점력을 우리가 못 가져간다면은 루마니아 전도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찬스가 왔을 때는 분명히 찬스를 살려줘야지만이 팀이 갖고 있는 흐름을 그대로 갈 수 있는데, 똑같아요. 우리 평가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흐름 가져가다가 이게 또 흐름이 뺏긴 순간에 우리는 그 흐름에 골을 못 넣고 상대편은 그 흐름에 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항상 어렵게 평가전을 치러 왔는데, 오늘 게임 뉴질랜드 게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가전과 동일하게 흐름은 우리 쪽이었지만은 또 그 흐름이 넘어갔을 때는 뉴질랜드가 본인의 잘할 수 있는 센터포드가 또 우두 지금 4시즌 연속 10득점 이상을 하고 있는 우두한테 또 걸리면서 우두가 잘할 수 있는 걸 또 만들어 주었는데, 일단 팀 분위기는 아까 이동근 선수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차피 두 게임이 남아있으니까는 아직 탈락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좀 어렵겠지만은 좀 더 다시 좀 분위기를 선수들끼리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단합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렇게 1차전들 가장 중요한 대회에서 이제 1차전 약간은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을 때, 이제 숙소로 돌아갔을 때 선수들끼리 뭔가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뭐 좀 아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아쉽다는 미팅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고 잘했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점을 줘갖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우리 이때 좀 자기 좀 이때 내가 좀 더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아쉬운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게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렇게 하자 좀 그런 분위기로 좀 선수들이 좀 미팅을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쉽게도 1대0으로
뉴질랜드한테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두 경기 모두 이겨버리면 2승 1패로 뭐 8강 진출이 뭐 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저녁 8시에 열리는 이제 루마니아 경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뭐 선수들 아직 기죽일 필요 없고 뭐 또 하던 게 계속 있었으니까 오늘 경기는 1차전이니까 조금 몸이 안 풀렸다 생각하고 2차전 한번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